쇼박스 TV 동물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요즘 이 화장하는 남자들이 부쩍 늘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업상 화장 아니 분장 같은 걸 하지만 요즘은요. 직장인 남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루밍족이라고 해서요. 미용과 패션에 돈을 아끼지 않는 남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1명은 색조 화장까지 하고요. 대부분 20대부터 화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화장의 단계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피부를 뽀얗게 해주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은 기본이고요. 이제 눈을 크고 또렷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라이너에 마스카라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싫어요. 아니, 그런데 얼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랑 정말 친한 후배와 함께 네. 사우나에 갔는데 운동을 평소에 별로 안 했는데도 가슴 근육이 쫙 갈라져 있고 배에 왕자가 생겨져 있고 야 신기하다 했더니 점점 샤워하는 동안 다 지워져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됐대요. 자 김생민 씨 앞으로 그러지 마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자, 화장 안 해도 예쁜 우리 동물 친구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생기는 몇 년 생기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펼쳐지는 추격전. 나무에서만 퉁 넣지 놀랬다 내가 말로. 잡히니까 하는 말이지. 쫓는 사람들과 도망치는 그것. 기진맥진 약이 바짝바짝 오른다. 언젠간 잡고 말 거야. 경남 양산의 한 마을. 오늘도 어김없이 한 사나이가 자동차 경적을 울린다. 그러고 나면 또 어김없이 답이 온다. 꼬리 이렇게 길거든. 앞놈 한 발이 순놈 세 발인다. 아, 세 마리 다 집 나갔나? 네 발이 다 나갔지. 네 발인데 집들 다 나갔나? 다 나갔지. 그 지붕이 날아가 보니까 막 이것들이 막 불 날아가고 막 저것에 사인가 싶어가고. 사건은 지난 3월 1일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날 발생했다. 동네 사람이 와갖고 야야 뭐 우리 집 너 공작새 있는 거 봐봐라. 우리 집에 뭐 공작새 두 마리가 날라와가 있다 이렇게 사는 기라. 와봐도 여기 화가 날라갈 법 없는 기라. 날아가는 지붕을 따라 애지중지 기르던 새들이 모두 가출을 해버린 것.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때는 문을 내가 잘 못 닫아갖고 그래 지줄로 튀나갔지. 그때는 어떻게 아버님 잡으신 거예요? 제가 날로 왔어. 날로 와서 이렇게 왔어. 제가 와갖고 옆에서 덩거리 갖고 문제를 이렇게 슥슥 다 데려갔어. 이번에도 제 발로 다들 알아서 돌아오겠거니 기다렸는데 글쎄 유독 공작새 네 마리만 집에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3년 전 나는 사찰에서 데려와 애지중지 키워온 공작 네 마리. 점점 커가는 녀석들을 위해 새장까지 넓혔는데 지금은 다른 새들만 살판났다. 그 하천이 널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안 오대. 그러지만 결국은 뒤쪽으로 올라갔거든. 가출 초반 집 근처를 배회하던 녀석들이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자구책으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 뭐야? 애들이 대답하는 건가요 지금? 쟤들이 웃긴 애들이야. 새대가리 아니네. 새대가리나 이거. 지금 저쪽에 있네. 경적 소리에 반응하는 공작의 울음소리를 쫓아 매일 이잡듯이 산을 뒤지고 다니고 있지만 쟤네 없다. 없어요? 아이고 녀석들 얼굴 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넓은 산 중 공작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렇게 산을 오르내리길 반복 또 반복. 얼마나 지났을까. 아저씨가 가리킨 손끝에 저 멀리 거짓말처럼 공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오늘 같이 있는데 왜 한 마리밖에 없냐. 아저씨야 걱정을 하든 말든 유유자적 평화로운 모습. 역시 이런데 정말 멋있는데 진짜 멋있다 지금. 내가 저걸 내 디카에 맨날 다 분낀다고 하는데 3년 내내